이거 해보고 싶었거든. 좋습니다. 혀에 닿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준비했어요. 일단 여기 치킨집 이름은요. 꾸부라꼬 치킨인데요. 이 나에게 익숙한 이 느낌은 뭘까? 꾸부라꼬. 약간 사투리를 겨냥한 것 같은데 꾸부라꼬 치킨에서 시켰습니다. 일단 이 치킨집의 제일 1번인 메뉴는 요 숯불치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숯불치킨 때문에 밥도 준비했고요. 요거는 후라이드 준비했습니다. 후라이드에 찍어 먹는 소금, 머스타드, 일반 치킨 양념, 무 준비했고요. 여기서 너무 감사하게 중간에 먹으라고 치즈스틱이랑 김말이랑 오징어링까지 시켰고요. 음료는 콜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콜라한테 사대기 맞았어.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 제일 1번은 숯불치킨이지만, 하지만 양념이 없는 거 먼저 먹어야 돼. 보고 보자. 아무것도 안 찍고, 1번은 다리입니다, 무조건. 이거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머스터드야. 맛있어요. 제가 튀긴 치킨 중에서 미끄덩살 부분을 많이 못 먹는 이유가 좀 느끼해서거든요. 튀김인데도 불구하고 기름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느끼하지가 않은데 약간 담백한 느낌이야. 후라이드인데. 얘로 넘어가고 싶은데 후라이드 하나만 더 먹자. 이번엔 퍽살. 이번엔 양념 맛도 보고 양념 찍어서. 퍽살이 아닌가 봐. 너무 부드러웠네? 어떻게 폭살이 아니었어. 너무 부드럽다 했어. 발골할 게 없어. 후라이드 치킨에도 약간 후춧가루나 이런 게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끝맛에 살짝 매콤맛이 있는데 요 튀김이 있거든요? 후추의 매콤함 같은 게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먹어도 심심하지 않아. 이거 진짜 먹으려 그랬다? 아직 퍽살을 못 먹었어. 자, 퍽살. 이번에 소금에. 깔끔한 거 보이죠? 살 옆에 튀겨져 있는 거 보면은 기름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나눠 알수 있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 기름도 깨끗하고 포실포실해요. 이 후라이드에 간이 잘안돼 있는 것들은 양념에 찍어 먹어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간이 안돼 있으니까 그 양념 맞추려고. 근데 이렇게 간돼 있는 거는 양념보다는 이렇게 머스터드 찍어 먹으면 난더 맛있더라.
이 윤기 나는 숯불 먹어볼게요. 참고로 숯불은 순살이에요. 이 순살의 기억이 안 나니? 혀에 닿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약간 숯불 소세지? 숯불 소세지 맛나. 치킨인데 숯불 소세지 맛이 나. 일단 바베큐장에서 놀러가서 구운 숯불 소세지 맛이야. 흰 밥에다가 치킨 뚜껑을 올려서 양념 맛있다. 양념이 매콤하기는 진짜 살짝 있어요. 진짜 살짝 있고 달달하고 스모크. 이게 딱 그냥 제일 이거야. 스모크 향이야. 스모크 향. 달달하게 짧게 적당한데 거기서 조금 많이 단 편의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것도 끝에 약간 사르르 와. 사르르. 맛있어. 이거 너무 큰가? 무한도전 하지 맙시다. 원래 이런 숯불 치킨 중에서 약간 이렇게 매콤하고 달달한데 시큼한 맛이 좀 있는 곳들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시큼한 쪽에 맛이 하나도 없어요. 달달하고 매콤한 쪽이야. 고추장에도 좀 더 많이 물엿 많이 넣은 그런 거에 스모크 향이 있는 느낌? 여기다 마요네즈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넌 들어갈 거니? 맛있어. 안 되겠다. 원래 밥 먹을 때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소시지잖아. 이거 막 그 약간 그 스모크 막 이런 맛 나니까 시밥 해 먹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치킨을 원래 치밥에는 치킨이 많이 들어가야 돼. 일부러 양념에만 밥 먹어봤는데 맛있네. 잘 어울리네.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양념을 조금 더 넣자. 어떡해. 미쳤다. 섞으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 꾸불하코에 밥 추가가 있나? 밥 추가에다가 김가루 추가에다가 마요네즈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너무 못생겼나? 달달한데 매콤한 맛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이. 여기다 마요네즈에 약간 시큼시큼한 게 좀 섞이는데 고소한 게 섞이니까 진짜 맛있어. 장어덮밥 같은 치킨 치밥 먹을게요. 이거다. 약간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 자꾸 그 햄 맛이 나. 햄 치킨 두 가지를 같이 다 섞은 것 같아요. 김말이 소스에. 일반 김말이보다 김 향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 뭔가 파래가루처럼. 이렇게 혼자 먹으면 고기를 이렇게 듬뿍듬뿍 넣어서 치밥을 먹을 수 있어. 난 그래서 혼자 먹는 치킨이 제일 좋아.
솔직히 아까 시키고 나서 제가 마이크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시간 오래됐는데 튀김 되게 아삭하네. 빨리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심심했어요. 배불러. 배불러. 짠. 식어서 늘어나진 않지만 솔직히 치즈스틱은 안 늘어나도 맛있는 것 같아. 치즈가 너무 고소. 이래도 될것 같아. 아까 치킨을 잘라서 밥에 비볐잖아. 그때 마요네즈랑 김가루 넣고 막 비벼. 비빈 다음에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위에다 놓는 거야. 그리고 비벼 먹는 거야. 허, 맛있겠다. 뭐야? 뭐야, 이거 맛있다. 나 이거 오징어링인 줄 알고 먹다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보니까 새우야. 어머, 이거 생각도 못했었는데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오징어링을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새우가 안에 통통 씹혀 너무 맛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먹고 이것은 절대 버리지 않고 남겨놨다가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불았고 숯불치킨이랑 후라이드 튀김도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맛있네요. 튀김 자체가 너무 깔끔해요. 너무 심한 것들은 말하지만 아닌 건 그냥 먹는데 요 튀김이 너무 깔끔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소스, 이 스모크 향 나는 소스 너무 맛있네요. 요거는 애기들도 너무 좋아할 맛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맵기도 맵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셨죠? 후브라코에서 나는 추천해. 마요
마요네즈랑 김가루를 밥이랑 같이 해서 추가해서 파시는 거 전 너무 추천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양념이 꼬부락할 건데 내가 만든 메뉴 마냥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튀김도 되게 치즈스틱은 치즈향, 김말이는 김말이 향 많이 나요. 근데 전 여기서 베스트는 새우링이에요. 난 이 오징어링인 줄 알았다 먹었더니 새우링이 왜 이렇게 맛있니? 막판에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근데 이렇게 먹어봤고요. 꾸부락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체인점 있으니까 한번 시켜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쪽 두 개 다 약간 끝맛이 살짝 진짜 살짝 후추의 매콤함처럼 그런 게 싹 남아있어서 느끼하지 않게 끝맺음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